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라라는 커스텀 순행에 사용하는 외장 라디에이터를 조립할 겁니다. 저건 왜 잘랐지? 아무튼 호스 그리고 이상한 마우스패드를 서비스로 줬고요. 이거는 견적서 그리고 물통 부속품 물통 이것도 물통 부속품 펜 스플리터 그리고 이것도 물통 부속품 제일 중요한 모라가 있는데 이거는 모라 커버에 씌우는 보호하는 그거고 이게 모라입니다. 좀 크기가 많이 커요. 포장지를 뜯어주시고요.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는데 저게 생각보다 많이 날카롭습니다. 손막 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순행을 분해를 해줍니다. 일단은 물통 만들고 갈게요. 물통에서 펌프를 빼가지고 새로 산 물통에다 옮겨야 돼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김블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나머지 물통 파츠 조립 그리고 물통을 모라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리고 물통이랑 모라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호스로. 그리고 제가 한쪽 면만 펜을 달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은 그릴을 장착해 줍니다. 이제 쿨렌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퀵 커넥트라는 걸 설치를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커스텀 순행을 하고 부품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게 된다면 수로를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할 때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로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되는데 이렇게 퀵 커넥터라는 걸 이용을 하면 중간중간 호수나 관 같은 걸 탈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탈착을 해가지고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각수를 채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게 초극순수와 냉각수를 섞어가지고 쓰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초극순수만 사용합니다. 순수 H2O 그것만 쓰는 거예요. 제가 모라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모라에 펜이 같이 안 왔었어가지고 펜을 아마존에서 시켰었는데 왔어요. 그래서 펜을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라에 이게 뭐지? 버튼이 있는데? 이런 펜 처음 보네. 펜은 일단 딥다크네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나사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사보다 긴 나사를 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나사의 스펙을 측정을 했고요. 펜의 두께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며칠 뒤에 나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택배 시킬 때마다 자주 넣어주는 건데 이런 간식거리를 넣어주는 업체가 있고요. 로또라든지 P2P 쿠폰 같은 걸 넣어주는데 좀 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처리하기 굉장히 귀찮지만 아무튼 실비아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치 못했던 펜을 가지고 와서 펜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나사는 아주 사이즈 잘 맞게 산 것 같아요. 펜 설치 다 하고 나서 선정리까지 한 다음에 그릴도 설치를 해줍니다. 그릴에 들어간 나사는 조금 더 긴 나사를 사용했어야 돼서 나사 주문할 때 사이즈를 두 개로 분리시켜서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나 저하고 비슷하게 세팅하실 분들은 제가 무슨 나사 샀는지 영상 설명에다가 달아둘 테니까 그거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퀵 커넥터라는 걸 이용해서 저렇게 아주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스 테스트 화면인데 CPU 온도는 제가 T4라는 세부 램 타이밍 값을 굉장히 조여놓은 상태라서 높게 나오는 거고 수온을 보시면 최소가 28도에 최고가 31도밖에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온은 26도죠. 사열 라디에이터 쓸 때는 이게 40도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몰아 쓰고는 온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영상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찍은 영상인데 오늘이 1월 13일 그러니까 모라 쓴 지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후기를 알려드리면 저거 펜 4개 단계 실버스톤이라는 회사 제품인데 이게 PWM으로 펜 속도가 조절이 가능한 펜이 아니고 그 영상에서 이상한 뭐 버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뭐지?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최소 펜 속으로 돌려도 소음이 꽤 있어요. 그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120mm짜리 녹트화 펜 9개로 바꿀 예정이고요. 성능은 여전히 만족합니다. 원래는 제가 그래픽카드 커스텀 순행을 계속 썼었잖아요. 그런데 2080Ti로 바꾸고 나서 커스텀 순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커스텀 순행을 아직 못한 것 때문에 조금 모라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조만간 그래픽카드도 커스텀 순행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뭐 더 간다면
에카질 수도 있고 칠러도 있고 뭐 맥주 냉각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커스텀 순행 실사용의 끝판왕인 모라까지 써본 사람으로서 커스텀 순행을 추천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웬만하면 공랭을 쓰세요. 일체형 순행도 굳이 필요 없어요. 일체형 순행 중에서 좋은 제품을 쓰면 공랭 끝판왕보다 성능이 좋긴 하겠지만 그게 뭐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랭 쓰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뭐 갬성을 위해서 일체형 순행을 쓰시는 거라면 크게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CPU 배수는 그냥 적당히 올리고 램업 하세요. 아 그게 최고예요 진짜. 그러면 오늘 눈쟁전자 영상은 보통 영상이랑은 다르게 제가 더빙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구상을 안 해놓고 촬영을 했었다 보니까 영상 퀄리티가 조금 낮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구상을 해서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쟁이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